Much of the world we use at home can easily be seen. 자, 문장은 꼬여 있어서 참 좋네. 문법 설명. 봐봐. 많은 물이지. 하고서 갑자기 주어처럼 생기게 튀어나왔고 동사처럼 생기게 튀어나왔고 또 조동사, 동사 이렇게 나왔죠. 봐봐. 여기에는 무슨 문법이 숨어져 있어? 할줄 알아야 되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지.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일단 대수로 저질러 보면은 다 맞아. 근데 정확하게 하면 안 되지. 봐봐. 우리는 사용한다. 물을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시 생략돼 있죠. 써놓으세요.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은 자 쉽게 보여질 수 있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다. 이거 봐봐. 주어가 물이잖아. 물과 보다의 관계를 생각해봐. 물이 눈이 달렸니? 아니지. 쉽게 보여질 수 있다. We drink it. 우리는 그것을 마신다. 그것은 물이겠죠. 그리고 wash with it. 그것을 가지고 씻는다. 그것도 물이겠지. But, 하지만,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at 92% of the water we consume comes from the food we eat. 이 문장 너무 좋네. 자, 봐. 순서 갈게. 너는 놀랄지도 모른다. To learn. 알고서. 일단, 투부정사 해볼까? Surprised.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부사적 문법 중 감정의 원인이지. 어?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자, 뭘 하냐? 92% 물 했는데 또 주어 동사처럼 생긴 거고 또 동사처럼 생긴 거지? 빨리 이거는, 이 주어 동사 부분은 관계대명사 부분으로 꾸며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가 생략됐어? 뭐? 첫 번째 질문, 무슨 격이 생략됐어? 목적격. 오케이? 승상, 목적격.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가 생겼겠어? 대수로 저질러 보면 돼.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이제 위치만 하나 떠올리면 되겠죠, 또. 정확하게 분석하면 우리는 사용한다 해서 선행사 워터 집어넣으면 되지? 우리는 사용한다 물을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생략된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92%가 음식으로부터 온다. 또, 주어하고 동사처럼 생긴 게 맞죠? 어떤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뭐 생략됐다? 둘이 합쳐져야 되네. 위치나 대시 생략되는데 무슨 격?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뭐가 생략돼서 하면 목적격 위치나 대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답변해줘. 그래야지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정확히 알잖아. 대만 알면 여러분이 목적격이 생략됐다 라는 사실을 또 문법적으로 지나칠 수 있으니까. We call this virtual water. 우리는 부른다. 이것을 필수 물이라고. 그리고, 가상의 물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사용한다. 약 3,500리터의 그것을. 즉, 가상의 물이지? 하루에. 자, think about beef. beef는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자, 소고기를 생각해 봐라. 소고기? 맞지? 소고기? 나 순간. A cow is usually raised for 3 years for each meal. 자, 소는, 잘 봐. 이때 raise가 무엇무엇을 기르다 이런 뜻이거든. 일단 들어 올리다가 아니야. 기르다니까 소의 입장에선 지가 길러 길러져. 길러지는 거지. 보통 길러진다. 동안이 되겠죠?
3년 동안 그것의 고기를 위해서, 즉 소의 고기를 위해서. 자, in the end, 결국 it takes more than 15,000 liters of water. 자, 15,000이니까 15,0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take them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produce는 생산하다. 그리고 투부정사. 생산하기 위해서니까. 뭐? 부목적이지. 고마워. During this time, 이 시간 동안에 water must be used to grow the food it eats and to provide other things that it needs. 자, 문장은 꼬였지만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봐봐. 물은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면은 비동사는 비로 나오면 되지. 물의 입장에서는 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거죠. 물은 사용되어야만 한다. 자, 음식을 재배하기 또는 기르기 위해서. 뭐? 그렇지, 부목적이야. 어떤 음식? 또 꾸며주잖아. 그것이 먹는 음식이잖아. 뭐가 생략됐다? 목적격 위치한테. 목적격도 하나 붙여줘. 목적격 위치한테. 그것이 먹는 음식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또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자, 위해서야 뭐? 그렇지, 부목적. 다른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얘 이번에 좀 친절하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안 했죠? 그것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Likewise, 뭔 뜻일까? 마찬가지로 other kind of food, 다른 종류의 음식이지. such as fruit and vegetables, 과일과 야채와 같은 다른 종류의 음식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 virtual world, 가상의 물을. 그래서 when you eat, 네가 먹을 때 think about how much virtual world blank.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은 가상의 물을 이거 하는지. every bit of food you waste is a waste of virtual water. 자, 여기서 또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봐봐. 네가 낭비하는 모든 음식 조각들은 가상의 물의 낭비이다. 됐죠? 링크 한번 더 해결해 볼까? 3번이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상의 물이 사용되는지, 우리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 ABC 어순 배열은, 아니, 순서 배열은 어떻게 돼? 뭐, 맨 처음에 이게 1번이네. 그리고 3년 동안이잖아. 두 번째, 이 시기 동안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해가지고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C, B네. 자, virtual water makes up 93% of the water we use. 자, 93%의 물을 차지한다. 아니, 구성되어 있다. 맞았지? 몇 퍼센트라고 했니? 콜셉. If you throw away food, 음식을 버리면 you also waste the virtual water이니 그 안에 있는 가상의 물도 버려버린다. 맞죠? 자, 상상이,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가상의적 virtual.